7화 예고 영상을 살펴보면 드디어 미진의 이모, 사라진 임순의 사건과 사망한 지용의 엄마 사건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망할 짓을 하고 다니는 범인놈이 과연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해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뿜고 있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수상해 보이는 인물이라면 당연 백철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고에서도 백철규를 언급하는 병덕의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물론 짜집기 영상 속 내용이라 신뢰가 갈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분명 뭐가 있긴 있는 인물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백철규의 인물 소개를 보면 고나온 인턴의 후임, 잘나가던 외과의였다, 어떠한 사정으로 수술실에 설 수 없게 되자 일찍이 일선서 물러났다, 자녀들은 모두 유학 갔고 물려받은 병원은 명예 원장으로 이름만 걸쳐놓은 뒤 손뗀 지 오래다,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사는 재력가라 주변서 눈독 들이는 과부들이 한 트럭, 그중 나오키 여사의 타깃이 되면서 피곤한 인턴 생활을 이어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로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수상하긴 하죠. 어떠한 사정으로 수술실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사실 초반부터 이렇게 수상한 인물일수록 반전의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철규가 범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그렇다 한다고 해도 백철규를 의심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범인과 맞닿을 무언가를 얻어내는 지훈과 임순의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백철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 인물 소개에서도 볼 수 있었듯 백철규는 범인 관련 전개보다는 나오키 여사와의 에피소드들로 재미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낼 인물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배혜선 배우님이 왜 작은 역할을 맡으셨지? 의아하던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백철규의 인물 소개란을 보고 나니 두 분의 재미난 케미 상황들이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 다음 이어질 전개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은근히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임순의 상황들이 이어졌던 부분들인데요. 이번 6화 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의 말을 통역하는 임순의 장면이 정말 흥미로운 상황으로 그려지기도 했죠. 저도 나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순이 통역해준 내용을 듣고 나서는 정말 일도 모르는구나 싶어 좌절감이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지훈과 병덕이 해결해내기 어려운 부분을 손쉽게 해내는 임순의 장면들이 자주 등장했고 이번 그란데 말입니다 사건도 시원히 풀어낸 것처럼 이후에도 임순의 활약이 돋보이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제 곧 드라마의 메인 빌런 녀석을 쫓는 지용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역시나 큰 도움이 될 임순의 초특급 캐리 장면들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매번 임순의 변장을 돕고 있는 도가영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죠. 등장할 때마다 재밌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특히나 임순과 함께 다니며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흥미로운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엄마와 딸 같은 두 사람이라 끝까지 둘은 친구라 말하는 임순의 모습들이 재밌었고 이번 헌팅 상황 이외에도 또 어떤 재미난 상황들로 이어질까 굉장히 기대되는 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다닐 수 없다 판단해 극단의 조치를 취할 가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뭘 하든 엉뚱해 보이는 그녀라 또 어떤 상황으로 임순과의 케미를 보여줄지 아주 재미난 순간들이 기대되네요. 다음 주 이어질 7화 드디어 과거 사라진 임순의 사건과 사망한 지용의 친모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들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범인놈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